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덥습니다. 무척 더우시죠?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도 휴가 즐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또 파이팅하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오늘의 주요 커멘터리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커멘터리 뉴스는요. 내부 총질. 그거 별거 아니야. 해프닝이야. 참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별거 아니고 해프닝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집권 여당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이 정당이야? 이런 생각은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여지는 계속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울산 내려가면서 권선동 직무대행을 자기 전용기에 태웠어요. 네 명만 탔대요. 그 전용기에는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울산 지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랑 태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생했어.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라고 고생했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계속해. 그 직무대행 계속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밀어줄게. 내 권력의 힘으로 밀어줄게. 재신임한 겁니다. 그 전용기 안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 공군 1호기죠. 전용기가요. 이 공군 1호기 전용기에 타서 집권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과 대통령이 그 해프닝은 그것은 내부 총질은 없던 걸로 해프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윤핵관의 구성원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성어 전진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 그러니까 이철기 의원, 혹세무민, 또 양천대소 이런 말을 막 써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그 김성진,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아이카스 대표, 변호인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은 건희사랑의 회장이죠. 이 김건희 여사가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개입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건희사랑 회장이 변호인을 맡는다. 이준석, 조심해. 너 성상납 받았잖아.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준석을 정리하는 거.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랬는데 조기 전당대회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선동 직무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프닝은 단순하게 해프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과 내부 갈등, 내부 분열, 집권 여당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자, 연동돼서요.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는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강기환. 그 내부 총질 문자에 등장한 사람이죠. 이 여의도 정가에는 벌써 이준석 청년 정치 대체제인 강기환이다. 이 사람 누구냐? 궁금하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여튼 뭐 청년 정치라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서 다 젊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 몸이 젊다 그래서 생각이 젊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미래지향적이야 청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지향적이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극우 중에 극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우예요. 완전히. 그리고 막말 극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전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했다 그러는데 박근혜 탄핵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주사파 정권이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터넷이 중국 등 외부 세력에 점령됐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와, 이거 촛불 들고 나갔던 1700만, 1600만의 국민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그냥 인터넷 중국에 점령된 인터넷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박근혜 끌어낸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에 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아,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균형 감각이란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여의도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모바일에 강기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대통령하고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양산에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 가서 막말하고 욕설해서 인기를 끌었던 안정권. 그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가 그 알려지자 쫓겨났죠. 잡혔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참. 강기훈. 강기환이 아니라 강기훈. 예, 잘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참못 선거 때 도와줬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했다 이럽니다. 자, 세 번째 커뮤니티를 주십니다. 여가부, 여성가족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탄생한 부서인데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폐지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까지 당해버렸어요. 이 여가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회의 성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부서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요.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업무 보고에서 폐지해라. 폐지안을 만들어라. 근데 왜 그거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참. 아, 폐지할 거면 아예 여가부 장관 임명하지 말지. 왜 임명했어요? 그 예산은 남아 돕니까? 다 국민 세금인데? 업무보고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를 그 사람의 임무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데 그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이 지난번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했다. 거의 공무원에게, 과장급에게. 그래서 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압수수색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 누가 부장검사가 된 줄 아십니까? 이상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월성원전 의혹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수사전담 킬러 검사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예요. 이 사람이 공공수사 2부에 이번에 배정됐는데 압수수색 정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제가 민주당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랬더니 이게 통상적인 당정간 협의랍니다. 자료 수집 과정이래요. 그건 맞아요. 정책위원회하고 부처는 항상 여당이었으니까 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책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전문위원 실수로 이 내부 공약 양식을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요 저한테. 그 내용을 좀 보내줘. 언론에 좀 공개해봐요. 그랬지. 자료 내용은 장기 정책 과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020년, 2016년 총선 등 이때 이전까지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번 건 못 잡아냈으니까. 그런 거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자료를 보면 알 텐데요. 그것이 정기적인 또 장기적인 정책 자료인지 아니면 뭐 대선만 콕 집어서 한 것인지.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 여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더 힘들어한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의 주요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걱정입니다. 1998년도 IMF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요, 이 300억 달러나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이때는 국내 외환 보유액이 4,692억 천만 달러,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309억 3천만 달러, 이것이 증발해버렸어요. 이 강달러라 그러죠. 달러 강세. 이 원달러 환율 이 상승 영향에 따라서 외환당국이 방출한 거죠. 지난 15일에는요, 13년 12개월 만에 1,320원으로 이 환율이 올랐죠. 머지않아서 1,400원 선이 된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단가가 올라가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또 외환 보유고, 이 방출하게 되면 외환 보유고 더 떨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되는 거죠.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정부가 급격하게 급히 미국에 가서 한미 통화 스와프로 이 위기를 넘긴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계속해서 이 달러는 강세를 펼 것이고, 그리고 고물가 이루어지고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데요. 자, 윤석열 정부 이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대책 좀 발표하세요. 국민들 안심하게. 자, 오늘의 코멘터리 주요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